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멋진 에어쇼를 기대하고 모여든 사람들. 약 30만 명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약속된 경로로 진행 중이던 전투기들은 갑자기 충돌을 일으킨다. 항공기를 전시하거나 전투기의 비행수를 보여주는 에어쇼. 1909년 8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에어쇼는 많은 항공기를 전시해 홍보하는 장으로 항공업 관계자들에게 있어 일종의 무역 행사로 여겨지고 있었다. 더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 전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격 전투기와 고급기를 활용한 전술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에어쇼에서는 종종 인명사고가 발생해왔고 1988년 8월 독일에서 개최된 에어쇼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균 시속 2,300km에 달하는 전투기는 다른 군장비보다도 유사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로 인해 에어쇼에서는 항공기와 관중석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1988년 8월 28일 독일 남서부의 카이저슬라우텐 근처에 람슈타인 미국 공군기지에서 에어쇼가 개최된다. 당시 에어쇼에는 세계 최고의 고개 비행단으로 꼽히던 이탈리아 공군팀이 참여하였는데, 그들은 1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진 조종사들 중 실력이조 운 일부만을 선별해 팀을 구성하였고, 람슈타인 에어쇼에서는 10대의 전투기를 이용해 하트 모양을 만들어 가운데에 화살이 관통하는 모습을 연출할 계획이었다. 당시 공군기지에는 이탈리아 팀을 비롯한 다수의 팀의 비행과 행사를 즐기기 위해 약 30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고, 공연 시작 전부터 아이스크림 트럭을 비롯해 많은 장사꾼들이 몰려들었다. 오후 3시 40분, 화창한 날씨에 공기의 흐름도 좋아 비행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 속에서 곧 이탈리아 비행단의 공연이 시작되었고, 관람석에서는 연신 감탄의 환호가 들려오고 있었다. 약속된 몇 가지 곡의 비행을 마친 10대의 전투기들은 곧 마지막 공연인 하트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고, 비행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전투기들이 서로를 교차하며 지나간 뒤 한 대의 전투기가 중앙을 관통해 날아가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오후 3시 44분, 하트의 상단부를 그리며 둥근 형태로 지상에 근접한 전투기들은 이제 곧 서로를 교차하기 위해 평행하게 날아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중앙을 관통하기로 예정된 한 대의 전투기가 빠르게 날아왔고, 이제 막 중앙에서 서로를 교차해 지나가려던 전투기 중 한 대와 그대로 충돌해버린다. 지상으로부터 약 50m 높이에서 비행 중이던 나머지 전투기들은 사건 발생과 동시에 그대로 해당 지역을 이탈해 피하였지만, 앞서 충돌이 발생한 세 대의 항공기들은 뱅글뱅글 돌며 그대로 지상을 향해 날아간다. 이로 인해 지상에 있던 관람객들과 아이스크림 트럭, 그리고 전술 수송 항공기인 블랙호크가 피해를 입었고, 관람객들은 서둘러 현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46분, 사건 발생 2분 후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소방대와 구급대, 그리고 구급 헬리콥터가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그들은 대규모 재난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즉각적인 구조와 완전한 응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더욱이 장비를 갖춘 독일 구급차가 빠른 시간 안에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지만, 미군은 구조작업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지 진입을 일정 시간 동안 막고 있었고,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진다. 거기다 당시 람슈타인 공군기지가 위치한 카이저슬라우텐의 구조센터에는 다수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 사건 발생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4시 10분, 독일의 구급 헬리콥터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몇 분 후 약 1, 20대의 구급차와 헬기들이 현장으로 진입해 본격적인 구조와 수습이 시작되었지만, 이때까지도 의료진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많은 부상자들이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은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미국 헬리콥터와 픽업트럭에 실려진 채 이송되었지만 그곳에는 의료진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 이후, 사건 수습 이후부터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 인옥화된 영상과 조종사들의 진술, 그리고 비행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각각 5대와 4대로 나누어진 2개 그룹의 비행단은 하트 모양 완성 후 지상에서 교차 비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관통 비행을 맡았던 전투기가 너무나 곧바르게 진입한 것이 사건의 원인으로 명확히 밝혀졌다. 관통 비행을 맡았던 포니텐은 5대 그룹의 비행기 중 선두 비행기인 포니1의 꼬리 부분과 접촉하였고 이로 인해 꼬리가 훼손되어 중심을 잃은 포니1은 빠르게 회전을 하며 아래쪽에 포니2 비행기와 접촉하였다. 그리고 관통 비행을 맡은 포니텐은 영상 판독 결과 랜딩 기어가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이는 사건 직전 비행이 잘못됨을인지 이를 피하려고 한 조종사의 마지막 노력에 대한 증거로 기록되었다. 또한 미군은 공군기지 내에 있던 부족한 의료시설로 재난 상황에서 적합한 응급치료가 불가했음에도 빠르게 도착한 독일의 구조대를 진입시키지 않은 채 대기토록 하였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거기다 부상자를 가득 실은 버스가 공군기지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그들을 이송하였는데 버스 안에는 구급대원이 한 명도 없는 데다가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버스 기사가 길을 헤매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건 초기 미군의 부실한 대응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전투기를 조종한 3명의 조종사를 포함해 총 7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500명이 넘는 부상자들 중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더욱이 피해가 컸던 이유는 당시 전투기들이 지상으로부터 약 50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사건 직후 7초 안에 모든 일이 벌어져 아래에 있던 관람객들은 이를 대처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함께 편대를 구성하고 있던 전투기들은 빠르게 현장을 이탈한 후 미공군 기지 샌바흐에 무사히 착륙하였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비가 람슈타인 공군기지 진입로에 세워졌다. 한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에어쇼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은 미국의 소설가인 도나레온의 소설과 다수의 밴드에 의해 음반으로 제작되었고 2008년 2월 22일 미국 히스토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소개되며 현재까지도 기억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